자, 2에서 오른쪽 끝으로 3차로 클러치 밟고, 예, 2단, 반 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대고, 브레이크 대고, 클러치 다 들었잖아, 지금 방금, 그죠? 예. 예. 반 클러치하고, 됐어. 브레이크 대, 브레이크 대, 브레이크 대, 클러치 들지 마. 클러치 천천히 들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엑셀 예. 밟고. 예. 돌리고, 돌리고, 일로 가, 이리로, 일로. 어딜 가? 자, 아이들인데. 이거 긴장하니까 그런 거야. 긴장해버리니까. 그죠? 긴장하지 말고. 자, 본인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쏠리는 거. 이거 고쳐주시면 되고, 두 번째, 긴장 좀 더 푸세요. 네. 지금 너무 긴장을 해. 긴장을 하면, 오늘 이왕이면 합격해야죠. 그죠? 이왕이면 긴장을 풀어요. 본인만의 긴장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쓰세요.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세수를 하기도 하고. 아셨죠? 예, 본인만의 긴장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쓰세요. B코스 이제 갈 겁니다. 안경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경 바꿔야지. 멀리서 보면 10km 아, 그래요? 바꿔야 돼요. 왜냐면, 실제 이제 나중에 운전할 때 저런 거 안 보이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본인 목숨이 위험하니까. 시력은 정말 운전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B코스.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멘트 나오기 전까지는 채점이 안 돼요. 채점은 지금 시험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시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확인, 안전 확인 합니다. 감독관이, 출발 준비됐습니까? 할 때까지는 본인이 편안하게 다 준비하시면 돼요. 자, 출발 준비됐습니까? 네. 그러면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누릅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좌측감 밝히고. 출발하십시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2m 계기판 한번 확인하고, 그죠? 빨간불 없죠? 네. 자, 왼쪽 확인하고 차 있죠? 기어는 잡고 있고, 이제 기어 잡고 있어요. 발 준비 왼쪽 보고. 없죠? 네.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자, 왼쪽 보고 없죠? 출발. 브레이크는 떼고. 예, 클러치 한치 들면 돼요. 왼쪽 한번 더 보고 아직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렇죠. 풀면 자동으로 꺼지게. 그렇죠. 엑셀 밟고. 쭉 밟아. 엔소리 시끄럽게. 3단. 그렇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차로 변경. 예. 차로 변경 딱 한 번 있어요. B코스는. 차로 변경 없습니다. 이제. 깜빡이 끄고. 자, 빨간불이죠. 4단 넣을 필요 없죠. 그죠? 예. 계속 3단으로 가시면 돼. 저게 초록불이면 4단 넣는 건데, 속 돌리면서. 빨간불이니까. 늘 필요 없는 거야.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시고, 더 가야 되니까, 힘은 빼야 돼요. 클러치 밟고.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좀 더 앞으로, 예, 스탑. 기어 중립. 여기서 만약에 초록불이 딱 바뀌었다. 그럼 속도 지금 거의 제로죠. 2단 바꾸고 출발이에요. 15km 이하에서는 무조건 2단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멈추는 거 말고요. 진행을 계속 해야 될 때 25km 이하가 떨어지면 3단으로 바꾸신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22km, 23km 되면 시동 꺼져버리거든, 4단은.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지금 빨리 들었어요, 그죠? 엑셀 속도 쭉 올려요. 3단. 엑셀 쭉 올려요. 4단.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차로 변경 없어요.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아, 또 멘트 안 돼. 좌회전입니다. 좌측감 밝히고. 좌회전입니다. 자,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이제.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힘은 빼고 저 앞까지 가야 되니까.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2단 바꿔요. 그렇지. 브레이크는 떼고 출발. 그렇죠. 엑셀 밟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이제 왼쪽 차 보지 말고 도로 보세요. 돌려요. 이제 왼쪽 보면서 엑셀 좀 더 밟아봐요. 네,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풀고, 풀고. 응, 그렇지. 3단.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원래. 다음 안내시간 4단. 직진입니다.
핸들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컨트롤이 어려운 거예요. 핸들 좀 더 빼세요. 힘. 아까 좌회전 할 때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요. 자, 요 정도 속도 유지. 쏠린다 이쪽으로. 엔 소리를 들어보면 돼. 이 정도 소리만 나면 돼.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5점짜리예요. 각 코스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너무 속도 준다. 엑셀 계속 밟아요. 조금만 더 밟아봐요. 오케이. 멀리 보고 멀리 보세요. 땅 보지 말고 저 멀리 가는 차들이 보여야 돼요. 내 시야에. 그리고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시야가 계속 눈이 눈동자가 움직여야 돼요. 엑셀 계속 빨고 오르막이니까 시야가 분산돼야 됩니다. 하나만 오래 쳐다보면 안 돼요. 0.1초 단위로 눈이 왔다갔다 해야 돼요. 쏠리지 말고. 네, 좋아요. 자, 내리막이죠? 엑셀 힘 빼고, 빨간불이죠? 네, 내리막이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가라앉으세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속도 조금만 더 떨어뜨려주세요. 이제 클러치 밟고 갑니다. 속도 더 떨고, 뭐, 브레이크를 써서.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브레이크 조금씩 누르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오르막이 아니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힘 빼시고, 그렇지. 브레이크 힘 조절하시면 내려가요. 약간만 오른쪽. 약간, 아니,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조금만 더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를 떼세요. 약간만. 그렇지. 스탑, 중립. 왼발 들고. 자, 지금부터 이제 2단으로 가는 거 알죠? 마찬가지. 이거를 계기판을 계속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엔진 소리만 우리가 아까 우엉할 때 기어 변속한 거 기억나죠? 그때가 20km 약간 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가면 돼. 그냥 우 하면서 계속 가면 돼. 이해되셨어요? 뭐 계기판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계기판 안 보거든. 다 엔진 소리로 그냥 감을 잡거든. 알려줄 테니. 시선이 자꾸 밑으로 뺏길 때마다 차는 딴 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기어 잡고 있고 편안하게 긴장 풀리게 디스 빵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로 가고. 예, 붕 밟아보세요. 좀 더 밟아봐요. 붕. 그 이 소리 좀 더 그 이 소리 유지. 이 소리 나게. 그렇죠. 요 소리 우리 기어 변속 하잖아. 2단 넣고 이렇게 가면 돼. 예, 그러면 20km 약간 넘는단 말이에요. 3단 넣고 이 소리가 나면 40km 약간 넘는 거고요. 4단 넣고 이 소리가 나면은 50km 약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도 우리 다 한단 말이에요. 시선을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리 좋잖아. 그죠? 이 소리에 우리가 기어 변속했던 거예요, 다. 차 똑바로 잘 가잖아요. 계기판 안 보니까. 멀리 보고. 시선이 한 번씩 이렇게 앞으로 갔다 쏠리는 느낌 들면 핸들이 약간, 그렇지. 약간 왼쪽으로. 지금 본인 몸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약간 멀었죠.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까지 밟지 마요. 더 올라가게. 그렇지. 정지. 키어 중립. 예,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속도 이제 올려도 돼요. 편안하게. 그리고 뒤로 밀린다고 당황하지 말고, 특히 뒤로 밀리면 내가 시험 감독관을 해보면 뒤로 밀리면 브레이크 밟으면서 클러치 드는 분들이 있어. 밀리는 게 싫어가지고 시동 꺼집니다. 예, 약간 브레이크 떼보세요, 한번. 떼봐요. 약간 밀리죠, 그죠? 예. 밀리는 거 상관없어. 뒤차 어차피 1m 뛰어났거든. 클러치 밀리면, 살짝 틀면 밀리다 올라갑니다. 차를 움직이는 건 클러치예요. 네. 엑셀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그 브레이크 밟은 채로 방클러치. 아, 방클러치 안 해도 돼. 이 정도 뭐 약간 밀리는 건데. 예. 뒤차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밀리면, 클러치만 차치 드시면 밀리다 올라가요. 네. 빨리 만들면 돼.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시고, 클러치 천천히 드시면 돼. 그렇죠, 이렇게. 그죠? 밀리다 올라가죠, 그죠? 예. 엑셀 밟으시고, 이제. 초록불 들어왔으니까. 쭉 밟아요. 쭉. 더 밟아. 그렇지. 쭉. 더. 3단. 왼쪽 쏠린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4단.
본인 스스로 쏠리는 걸 잡아야 돼요. 네. 네. 뭐 어떻게 쏠리는지 본인 원인 파악을 하세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차로 변경 없어요.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바로 앉히고 힘을 빼시고 계속 올라갈 거니까 좌회전입니다.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제 클러치 밟고 약간만 오른쪽으로 오른쪽 쏠린다. 스탑. 기어 중립.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여기 같은 건 좀 오르막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한 8% 정도. 네. 우리 장내 기능장보다는 안 높은데 그래도 약간 높은 편인데 이때는 방클을 좀 쓰시고 브레이크 떼시면 되고 시험 볼 때 자신 없으면 1단으로 해도 돼요. 감점 안 먹으니까. 그 오르막 걸리면 이제 시동까지 볼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간격이 약간 밀리는 거니까 밀려봐요. 자 2에서 오른쪽 끝으로 3차로 클러치 밟고 예, 2단 반클러치 하고 브레이크 대고 브레이크 대고 브레이크 아이 클러치 다 들었잖아 지금 방금 그죠? 예. 반클러치 하고 됐어요.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클러치 들지 마. 클러치 천천히 들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엑셀 밟고 돌리고 돌리고 여기로 가 이리로 이리로 어딜 가 좌회전인데 이거 긴장하니까 그런 거야. 긴장해 버리니까 그죠? 긴장하지 말고 자 여기 좌회전이에요. 3단 우리 좌측 깜빡이 켰으니까 뒤에 쳐다보지 말고 4단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차로 변경 없어요. 지금 오른 쏠린다. 아까 본인 몸이 지금 중앙으로 달리고 있죠. 중앙에서 약간 왼쪽이에요. 본인 오른팔 있죠. 오른 팔꿈치가 가운데야. 오른쪽 팔꿈치가. 자 도로가 두 개로 나눠졌죠.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안 옮겨요. 그대로 가면 돼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엑셀 힘 빼고 어차피 빨간 불이죠 그죠. 150m 가면 깜빡이 켜고 엑셀 계속 밟고 자 좌회전 들어왔어요. 엑셀 밟아요. 좀 더 밟아. 더 밟아. 더 밟아. 더 밟아. 돌 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좌회전입니다. 자 엑셀 밟지 말고 자 돌립니다. 4차로 왼쪽 보면서 왼쪽 4차로 보세요. 요 정도만 돌리면 돼. 그죠? 이렇게 필요하면 좀 더 돌리고 이렇게 풀고 엑셀 밟고 아니 또 안 나와.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마지막 기어 볼 필요 없어. 무조건 뺐다 다시 넣어야 돼 무조건. 우회전입니다.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아직 클러치 뜨지 마. 속도 더 줄여야 돼. 브레이크 살짝 눌러. 눌러요.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어요. 우회전입니다. 이쪽 돌려요. 돌려. 브레이크 떼. 클러치 들고. 그렇지. 이렇게 좌측 깜빡이 켜세요. 엑셀 밟으면서 왼쪽 보세요. 들어가도 되죠? 엑셀 밟아. 계속 보지 말고 이렇게 클러치 밟고 3단 깜빡이 이제 끄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4단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제 나오고 있어요. GPS가 끊기네. 오늘 비가 온다 끊기나 GPS가.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속도 더 줄이세요. 자 클러치 밟아보세요. 자 2단 바꿔보세요. 자 아직 클러치 들지 마세요. 브레이크 더 눌러보세요. 더 눌러보세요. 더 눌러보세요.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어보세요. 이런 변속 충격 없죠. 네. 이렇게 떼라는 얘기. 이 약간 우회전할 때 기억나요? 정지. 브레이크 살 부드럽게 쓰고 어차피 속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세게 안 마지막 세게 확 안 눌러도 돼요. 조금만 더 자신감 가집시다. 그리고 아까 내가 오르막에서 아까 봤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들어버리더라고. 그럼 시동 꺼져요. 적어도
8km까지는, 8km, 7km까지는 클러치가 다 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깔짝깔짝 대주셔야 돼. 그리고 8km 됐을 땐 들어도 안 꺼져요. 근데 아까 여기서 했는데 차가 움직이는 데 한 2km 정도 됐는데 들어버리더라고. 꺼져요.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엑셀 붕. 3단 붕. 4단 이제 우회전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엑셀 힘 빼고 차 들어온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꺾으면 안 돼. 엑셀 밟고. 시험 볼 때 저런 차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도로 시행은 약간 운칠기산이에요. 이렇게 차가 없고 신호 딱 이렇게 걸려주면 제일 좋죠, 그죠?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아, 지금 똑바로 잘 가고 있어. 이렇게 가야 돼.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저 멀리 보세요. 빨간 불이죠, 그죠? 내가 미리미리 탁탁 보는 거야. 너무 많이 꺾는다. 핸들이 많이 꺾어지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핸들이 많이 움직이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30 이하에서는 마음껏 밟아도 돼요. 정지 기어 중립. 네, 잘했어. 왼발 들고 기어를 잡고 있어도 돼. 편안하게 잡고 있어요. 긴장도 풀리고 좋아. 네. 어깨 힘도 빠지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깨 힘도 들어가고 자꾸 긴장되거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다 들어도요. 이제 엑셀 밟고 조금씩 돌려요. 엑셀 좀 밟아요. 좀 더 밟아. 자, 왼쪽 보고, 차 없죠? 앞에 보고. 그렇지, 그래. 기어 3단 넣지 마세요. 어차피, 빨간 불이니까. 어리보호 가듯이 가면 돼.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들어가고. 정지. 기어 중립. 기어 잡고 있고, 금방 바뀌니까.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속도 올리고 붕. 3단 붕. 4단 거의 뭐 1, 2초 만에 바뀌죠, 그죠? 네. 앞에 뻥 뚫렸을 때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자, 브레이크에 발언지세요. 너무 왼쪽 쏠리지 말고 도로 중앙에서 약간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바이 있는지 없죠? 네, 저기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정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 앞에까지 더 브레이크 떼세요. 더 브레이크 떼세요. 클러치만 밟아요. 자, 브레이크로 마무리 정지.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눌러서 다 돌려보세요. 그렇지, 끝까지. 시험을 시동 걸고요. 축하합니다. 합격.